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에 위치한 고양생태공원을 걸어봤습니다. 주차는 무료이며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한 기억은 없습니다.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,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양생태공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월요일, 신정, 설, 추석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. 여름에 구경하기에는 덥습니다. 여름에는 우산을 가지고 오시면 자외선 차단 및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고즈넉한 이곳을 찾으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고양생태공원을 걷고 있는 지금은 여름 어느 날 비 온 뒤입니다. 야생화가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손바닥 웅덩이랍니다. 이곳은 화면보다 훨씬 넓고 경치가 좋아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. 비가 온 뒤라 곳곳에 물이 있었지만 그 덕에 덥지 않았습니다. 아이도 아니고 호기심에 우물 같은 이것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. 무엇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
걷다 보니 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. 구경하면서 걷다 보니 왜 사람이 없지 않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고양생태공원은 좀 먼 곳에서 일부러 구경하러 오기엔 좀 작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적기도 하고 걷고 있는 지금은 관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곳은 탐조대입니다. 조류를 관찰하기 위한 장소인데 여기서 앉아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옆으로 흐르는 대화천은 조류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야생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빨리 걸어야겠습니다. 관람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찾아올까는 의문입니다. 빠르게 걷겠습니다. 입구까지 다 왔습니다.
입구에 있는 생태교육관입니다.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서 구경하길 추천합니다.